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방탄소년단 정국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인데요, 정국이 스피커와 어항으로 팬들을 위한 아미의 방을 꾸몄습니다. 정국은 지난 13일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공식 홈페이지에 발매 예정인 비 에센셜 에디션의 컨텐츠인 큐레이티드 포 아미 이미지를 올렸는데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주자인 슈가, RM에 이어 세 번째 주자로 나선 정국은 방에 스피커와 어항을 배치해 아미의 방에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지난해 11월 발매한 비 디럭스 에디션의 개별 컨셉 포토 공개 당시 각양각색의 스피커로 가득한 자신의 방을 공개한 정국은 아미 여러분에게도 좋은 음악을 선물하기 위해 아미의 방에 스피커가 빠질 수 없다고 생각했다라며, 여러분도 이 스피커로 노래를 들으시면서 그때그때 자신의 감정을 느껴보면 어떨까? 라는 질문으로 스피커의 의미를 전한 바 있는데요. 정국은 또한 어항에 대해서는 방에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면 하는 것도 매일 똑같고 가끔 무료한 기분이 들 때가 있다. 그래서 방에 어항을 하나 놓아보았다. 어항 꾸미기를 하면서 좀 더 재미있게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큐레이티드 포 아미 컨텐츠를 통해 공개된 아미의 방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오디오 가이드 형식으로도 공개가 됐는데요. 방탄소년단은 직접 전세계 아미를 위한 방을 꾸미고 소품에 대해 설명하며 팬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정국의 커버곡과 솔로곡을 세계적인 가수 겸 뮤지컬 배우 레아 살롱가가 추천한 데 이어 재능까지 극찬의 눈길을 모았는데요. 레아 살롱가는 아시아 여자 배우로는 최초로 세계 4대 뮤지컬 중 하나인 토니상에서 최우수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는 등 디즈니 애니메이션 알라딘과 뮬란 주제곡을 부르며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뮤지컬 스타인데요. 레아 살롱가는 최근 자신의 트위터 공식 계정을 통해 생일에 방탄소년단 노래를 추천해달라는 팬의 글에 사운드클라우드에 가서 정국의 커버곡과 솔로곡을 들어보세요 라고 답했는데요. 이어 정국을 한 단어로 표현해주세요 라는 팬의 질문에 최고로 타고난 재능이라고 답변하는 등 정국에 대한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방탄소년단 정규앨범 수록곡이 아닌 정국의 커버곡들과 다수의 솔로곡을 추천을 했다는 점에서 레아 살롱가가 정국이 부른 곡에 대한 깊은 애정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또한 정국을 최고의 재능이라고 평하며 보컬로서의 재능을 인정한 것도 전세계 팬분들의 관심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팬들은 미스 사이공의 그 유명하신 분 아닌가? 앨범에도 없는 정국의 곡을 직접 찾아서 들으시고 또 추천하시다니 더욱더 감동이다. 뮤지컬 배우가 인정한 놀라운 재능에 정국, 하늘이 내린 재능 맞지? 정국이 보컬에 빠지면 다 찾아 들을 수밖에 없지? 라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소식인데요. 정국이 아육대에서 맹활약했던 모습이 재조명되면서 팬들의 흐뭇함을 자아냈는데요. 지난 11일 방송된 MBC 2021 설 특집 아이돌 스타 선수권 대회 명예의 전당에서는 설 특집으로 아육대 명장면 등을 모아 명절을 책임졌던 역사를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날 방송에서는 아육대에서 맹활약을 펼쳤던 체육돌과 아육대를 보고 자란 아육대 키즈들을 함께 초청해 특색있게 꾸며졌습니다. 특히 이날 정국이 여러 종목에서 활약했던 모습이 재조명되기도 했는데요. 정국은 씨름이라는 뜻밖의 종목에서 놀라운 피지컬을 드러냈습니다. 정국은 씨름 경기에서는 틴탑, 캡과 대결에 붙었고 튼튼한 하체 근력으로 상대방의 공격에도 굳건히 버텼습니다. 이후 정국은 민첩한 순발력으로 상대의 삿발을 들어올리며 안다리 공격에 기술을 걸어 승리를 거머쥐었는데요. 이를 본 윤두준 씨는 정국 씨가 순발력이 있다라고 말했고, 전현무 씨는 정국 씨가 순발력도 있고 기술력도 있다, 순간 판단력도 빨랐다고 감탄했습니다. 또한 재미를 더한 아희송 코너에서는 스트레이키즈 현진과 이치의 예지가 아육대로 알아보는 대표적인 히트송 커버 무대에 대해 소개했는데요. 해당 코너에서는 2015년 EXID, 위아래 등을 커버한 아이돌들에 대한 추억을 떠올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정국은 섹시 댄스의 대표주자 EXID의 위아래 댄스를 오차없는 칼군무로 완벽 재현하며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이를 본 현진과 예진은 정국의 섹시 댄스에 방탄소년단 정국 선배님이라며 입을 막고 놀라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어 아육대와 가요계를 모두 정복했던 방탄소년단의 히트곡과 아육대에서의 활약 장면 등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정국은 2015년 아육대 남자 계주 결승에서 폭발적인 질주를 보이며 승부를 뒤집어 우승을 안겼고 체육돌이라는 명성을 또 한번 각인시킨 바 있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방탄소년단 정국에 대한 소식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